밤새 비가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비가 내리는 게 흔하진 않죠? 요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추웠었는데 오늘 비가 내렸어요. 타지 않게 이제 함정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일은 또 처음 겪어갖고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일도 있었지만 오늘 조금 특수 상황이죠. 지금 요 앞에 보면은 리프트가 하나 내려져 있죠. 저 고소작업대를 가지고 이쪽 지하실로 내려갈 겁니다. 보통 이제 셀프 레카차에 싣고 오는데 그 차가 저 밑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저기를 내려갈 수 없는가 봅니다. 아마 미끄러워서 그랬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내려가갖고 지게차로 이제 가지고 내려가죠. 지금 보시면은 도로가 약간 젖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또 위험한 도로가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 이제 내려갈 때는 제가 한번 내려가, 확인을 안 하고 내려갔는데 이 건물은 제가 가끔씩 가는 곳이었어요. 제가 바로. 지하실 밑에까지 내려가진 않았지만 중간까지만 내려왔었는데 뭐 아무 의심 없이 내려가던 곳입니다. 지금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 내려갔는데 이제 1층이라고는 안 하고 중간에 한번 내려가고 약 3번 정도 내려갔는데 그래봤자 지하 1층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하실 작업할 때는 모든 작업등을 켜주는 게 좋겠죠. 깜깜해서 켜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은 있지만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환하게 켜주는 거예요.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리프트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지하 1층 내려왔는데 조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반 계단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한 번만 내려가면 되지만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내려와서 요곳에서 갖다 내려놓고 올라가면 작업 끝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 다시 또 가지고 올라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보여드릴지 안 보여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게 작업이 끝났죠? 자, 간단히 끝났습니다. 이제 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작업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은 완전하게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죠. 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지게차가 중간에서 멈춰서죠? 예, 그렇습니다. 미끄러지고 있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차장 바닥이 지금 램프 바닥이 타일 바닥이었는데 아침에 그 밤새껏 내린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정말 살짝 내렸죠? 살짝 젖어 있는데 그곳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요. 아, 이거 주차장 바닥에서 이렇게 돼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못 올라갔으니까 뒤로 후진으로 하면 웬만하면 다 올라가죠? 일단 바닥은 단단하긴 한데 지금 마찰력이 없는 거예요. 아, 또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후진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올라가는데 아, 이거 더 못 올라가네요. 아, 이거 답답합니다. 이제 이거 후진으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내려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봤는데 답이 없어요. 타일 바닥인데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거든요. 근데 지게차는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이제 미미하게 영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는 얘기죠. 더욱더 마찰력도 없는 상태에서 미세한 차이로도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마찰력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레미탈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서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뭐 많이도 필요 없고 한 줌만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도 소장님이 굳굳이 반대를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려온 쪽으로 해갖고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는데 역시나 못 올라가죠? 아, 거의 다 올라왔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낭패죠? 일 잘 끝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이런 게 함정이 될 줄은 몰랐죠. 정말 뜻하지 않게 함정이 된 겁니다. 뜻밖의 함정이죠. 자, 이쪽 오른쪽은 약간 땅이 마른 것 같아갖고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올라가는데 아, 어림도 없죠. 이럴 때 뒤에 차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게차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뒤로 그냥 미끄러지거든요. 이럴 경우요. 뒤에 차가 없어야지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거든요. 그때 세워놓고 뭐 바닥을 살펴보는데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물길 다 닦든지 아니면 여기다 안 미끄러지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만한 게 없죠. 마찰력이 조금만 있으면 돼요. 정말로 이곳에서는 뭐 이런 지게차 같은 게 이렇게 이런 날 내려올 확률이 극히 드문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얘기죠. 전 건물에서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나오시고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시고 그 경비원 아저씨는 다 지금 당황을 한 거예요.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저도 좀 깝깝해갖고 정 못 올라오면은 이제 다른 지게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레미타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못 올라가게 되면은 그 레미타를 데다 뿌려달라고. 지게차가 올라가다가 그 헛바퀴 도는 상황에서 레미타를 조금만 뿌려주면 돼요. 뭐 많이도 아니고 마찰력을 받을 수 있도록요. 지금 일단 지나가는 차를 차 한 대 빼주고 일단 차를 다 올려보내야 되죠. 여기 이제 차가 있으면 안 돼요. 제 뒤에요. 제가 이제 올라갔다 미끄러질 때 제어가 안 되거든요. 아,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당하네요. 한번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레미탈을 뿌려갖고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청소 문제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저 들고 있는 게 레미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후진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게판을 높이 들고 회전을 하고 있죠. 이번에 안 되면 이제 그냥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으로 올라가는데 아, 드디어 이번에는 탈출 성공입니다. 아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땅이 마른 상태죠. 타일이 또 물기가 많이 제어가 됐고 마찰력에서 제어가 된 거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말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차이로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 하는 거죠. 이걸 못 올라왔으면은 지게차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지게차에게는 뜻하지 않은 이렇게 함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잠깐 당황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이게 미끄러워요. 이게 이 도로도 지금 미끄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